이번에는 호랑이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자, 호랑이띠는 12띠 중에서 제일 좀 세고 날렵하고 또 성격이 고지까지비 제일 강한 성격입니다. 올해는 우리 호랑이띠들이 우두머리 성향은 있지만 또 자신의 것을 좀 달성한 거에 대해서 좀 깨지는 성향이 좀 있으시고요. 또 감정과 또 욕심들이 좀 분출되다 보니까 내 거를 조금 잃어버리는 형국이 좀 있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. 대체적으로 인덕은 없으나 그래도 금전이나 재물운은 그래도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98년 무인생 24살입니다. 이분들은 고집과 아집이 너무 많아서요. 고집 때문에 대인관계가 좀 깨지는 형국이시고요.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본인 자체가 되게 똑똑하다고 좀 생각들을 좀 하세요. 남달라요. 이제 그러시다 보니까 이런 자존심과 경쟁심 때문에 끝까지 또 끌고 가면 좋은데 또 본인들이 지쳐서 좀 그만두는 경우도 좀 있으십니다. 자, 2021년 한 해에는 일단 고집과 아집은 좀 버리시면 좋겠고요. 또 생각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거는 끝까지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취직하기엔 또 좋은 운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취직 운도 좋으시고요. 또 기인이 들어와서 나한테 도움을 주시긴 하시지만 조금 안 좋은 거, 좋은 거좀잘 가리셔서 진행하신다면 2021년 신축년 한 해에는 그래도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86년 병인생입니다.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운이 좀 따르는 편이신데요. 재능이나 끼를 좀잘 드러낸다면 좀 추진력 있게 달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결혼운 같은 경우는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. 이별수가 들어와요. 병인생 분들이 상하반기 중간 무렵쯤부터 좀 귀인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시고요. 그래서 고집이 너무 세셔서 요 고집과 아직 좀 버리신다면 2021년 신축년 잘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74년 갑인생인데요. 이분들은 내년에 운이 좋습니다. 2020년 한 해가 성주운이 들어오셨는데요. 특히 74년 성주운을 받으셔야 될 우리 갑인생 분들은 10년 대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 날은 젓가락, 숟가락 꼭 바꾸셔서 밥을 꼭 드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래야지 내 10년 운, 대운이 들어온 길한 날이 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운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귀인도 들어오시고 그 귀인들에 의해서 덕을 볼수 있는데 그렇다고 또그 귀인들한테 너무 의지를 하는 경우도 있으십니다. 그 의지만 안 하신다면 그래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뜻한 대로 다 이뤄지시니까 좀그 10년 대운을 좀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62년 이민생입니다. 아홉수가 걸리셨는데요. 아홉수 치고는 나쁘지는 않으셨지만 안 좋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근데 내년에는 운이 좋은 시기가 되십니다. 그래서 욕심을 조금 내셔도 되긴 하시는데 너무 많이 내시면 좀 탈이 생깁니다.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. 생각보다 좀 성격이 급하세요. 또좀 그게 덕이 아닌 화를 부르는 격도 되시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신다면 또좀 좋은 한해 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또 우리가 경인생, 50년생이죠. 경인생 분들 자체가 개성이 좀 뚜렷하세요. 그래서 무언가 좀 도전을 좀 많이 하시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건강수는 좋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72살 우리 경인생 분들은 건강수 좀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. 또 횡재수가 좀 생기십니다. 기란 운은 들어오시긴 하는데 기라다고 해서 내 고집을 앞세웠다가는 탈이 생기시니까 물 흘러가듯이 시간 흘러가듯이 그 뜻에 따라서만 잘 따라가신다면 신축년 한해운 나쁘지 않습니다. 예. 우리 38년 84세 무인생분은 낭패수가 있습니다. 동쪽이나 남쪽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건강들만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